한문 아카데미 강의를 맡고 있는 단산 박찬근입니다. 유약이왈 기유 민재리오 유약은 또 말하기를 어찌 오직 백성들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기린 지어 주수와 기린이라는 짐승 있지요? 신령스러운 짐승이라고 합니다. 기린이 추수. 주자는 이게 달릴 주자, 짐승 숫자니까 네 발로 달린 짐승 중에 우두머리가 기린이라고 하잖아요. 기린이 네 발로 다니는 짐승들에 있어서와 봉황치어 비조와 비조는 날아다니는 새들이죠. 나르는 새들의 우두머리가 봉황새라고 하잖아요. 봉황이 나르는 새들에 있어서와 태산치어 구질와 구자는 야토막한 언덕구자고요. 질자는 개미가, 개미집 있지요. 개미가 이렇게 파는 그것도 도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산이라는 산이 제 나라 땅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가 사방은 전부 평야지대고 산만 오뚝하니 서 있는 산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 산이 높아 보일 수밖에 없지요. 태산이 그 구질에 있어서와 하해지어 행로와 행로라는 것은 행자는 여기서 단일 행자지만은 길거리 행자예요. 원래 이게 행자가 사방 네거리 길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거기에서 수레바퀴, 수레가 지나가다게 되면 폭파이지요. 거기에 비가 오면 고여있는 물 있지요. 그 물과 아니면 심지어는 내 발자국에 고인 물과 그거에 하해 하는 황하수고 해는 바다죠. 황하수와 하해가 행로에 있어서 다 같은 물이지요. 같은 종류지요. 종류며 어찌 그것만 종류가 되겠습니까? 성인지요. 미네 성인도 백성들에 있어서 같은 인간이라는 종류잖아요. 그죠? 역류야시니 또한 같은 물이시니 같은 종류이시니 추러 기류하며 그 무리에서 출 나오며 나온다는 삐져 나온다는 뜻이니까 우뚝 나온다는 뜻이죠. 발호 기최나 최자도 이게 모일 최자예요. 주역에도 책괘가 있는데요. 그 모임에서 발 뽑을 발자니까 우뚝 뽑히는 뽑혔으나 자 생민 이래로 미유 성어 공자 야신이라. 자 생민 이래로 생민, 민생이 생긴 이후로부터, 즉 사람들이 생긴 이후로부터 미유성어 공자야신이라. 공자님보다 성대하신 분은 있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 나는 뭐하겠다? 공자를 배우겠다 이거예요. 그 얘기의 결론이 그거예요. 기리는 무충지 장이요. 장자 밑에 상성 이렇게 써있지요. 하동 그렇게 써있어요. 이 장자 밑에 상성이라고 썼을 때는 이게 우두머리 장자예요. 길이는 모충의 우두머리입니다. 털모자, 털 달린 짐승의 우두머리가 길인이고 봉황은 우충지 장이요. 봉황새라는 것은 깃털 달린 거죠. 깃털 달린 것 중에서 우두머리고 질은 의봉야라. 질이라는 것은 개미의 자, 봉, 도둘 봉자인가요? 개미가 이렇게 해놓은 개미집이다, 이거죠. 행로는 도상 무원지시하라. 행로라는 것은 도상, 길 위에 있는 근원이 없는 물을 말한다, 이거죠. 근원 없으면 금방 햇볕 쬐면 말라버리잖아요? 출은 고출이고, 아까 출자는 고출, 높게 나온다는 뜻이고, 발은 특기야라. 발이라는 것은 특출나게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최는 취야라. 최자는 모일 최자지요. 최는 모일 취자의 뜻이다. 고기는 뭐 밑에 중소 취지중 그렇게 썼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에서 뽑아 나오는 거다. 언자 고성인이 고개 이어 중인이나 말하되 자고 성인이 옛날로부터 성인들이 진실로 다 중인 일반 사람들보다는 다르나 연이나 미유여 공자지 우성년이라. 그러나 공자님처럼 공자님이
더욱더 성대한 것 같은 사람은 아직까지 있지 않더라 이거죠. 성인이라는 분들은 많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공자님처럼 우뚝한 그런 성인은 있지 않더라 그 얘기예요. 정자왈 맹자 차장이 확 전성서 미발하시니 정자가 말하기를 맹자 이 장이 이 호연장이라 했죠. 호연장이 확 전성서 미발하시니 전성 맹자 이전의 전대 성인들께서 미발 안일미자가 있죠. 아직 발표하지 않은 바를 확장하신 것이니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양기 여치연 즉 양기 호연지기를 기르는 걸 양기라 했죠. 양기와 지연을 가리켜서 한다고 하더라. 그러시니 학자 소의 잠심이 완색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들이 마땅히 잠심 마음을 잠잠하게 가라앉혀서 완색 구경할 완자 색자는 찾을 색자입니다. 그 깊은 이치를 찾아보고 그 깊은 이치를 음미해 봐야 될 것이다. 그 밑에 쌍봉요시와 한자리를 잠깐 보시면요. 맹자 요학 성인이에요. 맹자께서는 성인을 배우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 다음 페이지에 249쪽에 보시면 운봉호시와 한 그 주가 있어요. 거기를 잠깐 그냥 훑어놓고 가겠습니다. 운봉호시왈 공순추의 맹자 동심연을 공순추가 맹자도 동심을 하실 것인가 라고 의심을 하거늘 맹자수 그건 양기지연지공 하시고 맹자께서 드디어 극도로 양기 후연지기를 기르는 것과 지언의 공로를 말씀하시고 공순추의 기 지언 양기지 기성컨을 공순추가 그 지언과 양기를 하셨다면 이미 성인이셨는가라고 의심을 하거늘 맹자수 그건 부자지 성지 성하니 맹자는 드디어 극도로 공자님의 성인스러움의 아주 성대함을 말씀하셨으니 요직한데 요약을 해보건대 부자지 성은 불가호 양기지연이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공자님의 성인의 그 공자님 같은 성인의 성대함은 불가호 양기지연입니다. 호연지기를 기르거나 지연을 빌릴 여가가 없어요. 빌릴 필요가 없어요. 맹자지 양기 지연은 내 학이 지 성자야라 맹자가 양기를 잘했다고 했고 지연을 할 수 있다고 했지요. 그것은 곧 학이 지 성자 학문을 통해서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이거죠. 전즉 심척 고자 벽 이단하고 앞부분에서는 깊이 고자의 벽 이단에 대해서 고자의 그 이단을 물리치는 것을 말했고 후적 추존 공자 승 성도야라. 뒷단에서는 공자님을 추존하면서 공자님이 성도 이어가겠다는 것을 은근히 밝힌 거다 이거죠. 요게 이제 호연장 총결론한 그런 자리예요. 유야하기왈 기욕 민재리요 기린치여 주수와 동황치여 비주와 태산치여 구질와 하해치여 행로에 유야면 성인지여 미네 역유야하시니 주로 기류하면 발호기최나 자생민 이래로
미요성어공자하야시니라. 기리는 모충지창이요, 공황은 우충지창이라. 지른 의복야라, 행로는 토상 부원지수야라. 줄은 고출야라, 발은 특기야라. 죄는 취야라, 언차 고성이님, 고개이여 중이니나, 연이나 미유여 공저지 우성자야니라. 성자왈 맹자차정이 화천성소 미발하시님, 학재소의 잠시미 안세겨니라.